안녕하십니까. 바이오슬립 아카데미 원장 황청풍입니다. 오늘은 이 스노랩, 코골이 어플 중에 스노랩이라고 하는 어플이 있습니다. 제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면 시작 시간을 내가 잠이 들고 나서 몇 분 정도 걸리면 잠이 자는 것 같다. 어떤 사람은 30분 만에도 잠이 들기도 하고, 어떤 사람은 5분 만에 그냥 눈 감자마자 바로 자는 사람도 있잖아요. 그럼 자기가 적정하게 만듭니다. 적정하게 설정을 해놓은 거고요. 자, 그냥 눕자마자 잠든다. 그럼 0에서부터 보면 90분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. 내가 잠이 좀 늦게 든다. 30분 정도 해줄 수도 있겠고, 1시간은 걸리는 것 같아요. 그럼 1시간 해줄 수도 있겠고, 저는 5분 안에 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5분. 하지만 켜놓고 잠깐 스마트폰도 뭐 손보기도 하고 할 때 보면 한 10분 정도 보통 해놓거든요. 그래서 10분. 그 다음에 사운드 스케이프라고 써 있죠. 요거는 이제 잠이 들기 전까지 소리를 이제 들려주는 건데요. 난 소리 나는 거 싫다. 그러면 소리를 안 나게 끄기로 해놓으면 되고, 스트림은 물소리죠. 계곡의 물소리. 이거는 숲의 바람소리. 폭포소리, 빗소리,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저는 그냥 조용하게 자기를 원하기 때문에 끄기를 해놓고 씁니다.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녹음 재생 모드라고 있어요. 이게 무료 버전에서는 샘플 저장만 됩니다. 샘플만 되고, 돈을 내는 이제 유료 버전에서는 야간 전체 녹음이 있고 모든 코골이 녹음이 있어요. 근데 야간 전체 녹음은 소리가 나든 안 나든 전체 처음 녹음부터 내가 끌 때까지 계속 녹음이 되는 거고, 모든 코골이는 소리가 나는 구간만 녹음을 하게 해놨습니다. 그래서 저는 야간 전체 녹음을 해놓습니다. 그래서 중간에 무슨 소리가 나든 안 나든 내 전체 수면을 다 볼 수가 있으니까요. 그 다음에 오디오 품질은 당연히 높은 게 좋겠죠. 저는 낮은 것과 높은 것을 비교는 안 해봤는데 그냥 일단 높은 걸로 해놨습니다. 그 다음에 왜곡 감쇄를 켤 것이냐 끌 것이냐 이렇게 했는데, 일단 왜곡을 당연히 줄여준 게 좋기 때문에 설정을 해놨습니다. 수면 시작 시간 할 때 설정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고, 요법이 있죠. 요인이 있고. 자, 요인은 이렇게 눌러보면, 자, 피로, 주류, 코막힘, 아픔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. 지금 보면 과식은 여러분들의 폰에는 이 내용이 없을 거예요. 근데 이걸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. 새로 만들기를 누르고, 자, 본문을 적어놓고 여기다가 과음, 그냥 술 마신 것과 과음은 또 다르잖아요. 그래서 여기다도 과음을 넣습니다. 저장. 저장을 이렇게 눌러줘야 됩니다. 저장을 누르면 여기에 과음이 들어갔죠. 이렇게 보면. 그 다음에 이제 요법. 요법을 보면, 자, 여기서도 내가 새로 만들기를 할 수 있습니다. 수술이라고 써볼게요. 수술. 그러면 여기에 수술이 딱 들어갔죠. 여기에 들어갔죠. 그러면 내가 수술했으면 여기다 수술을 써놓는 거예요. 매일매일 여기에 내가 시작하기 전에 여기를 눌러서, 자, 내가 코클링도 하고 또 마우스피스도 하고 수술도 하고 베개도 쓰고 이렇게 했어요. 짠, 확인. 그러면 여기에 요법이 수술, 마우스피스 이렇게 내가 여러 가지를 하고 나는 잤다. 그 다음에 요인도, 자, 내가 늦게 먹고 과음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짠 해놓고, 그리고 나서 시작을 짠 누르면 이렇게 좋은 밤 되세요 라고 이게 시작을 합니다. 그러면 10분 후부터 녹음이 된다는 소리고요. 자, 이제 일어났어. 그럼 이제 꺼야 되잖아요. 꼭 꺼줘야 되는 게, 이걸 안 꺼주면 계속 작동을 합니다. 그래서 막 출근해서 하는 소리까지 다 녹음이 되거든요. 열몇 시간씩 녹음이 되면 안 돼요. 지금까지 코골이 어플 스노랩의
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